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됐던 V글로벌이 몰수 보전이 승인되는 사이에 2,300억 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V글로벌의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회사 계좌에 있는 2,400억 원을 찾아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는데요. 실제로 확보된 돈은 1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출금을 해버린 상황인데 경기 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인용 결정에 약 2주가 경과하는 동안 2,300억 원이 출금됐고 이간 V글로벌 측은 평소처럼 회원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임원과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찾아내서 추가로 300억 원가량의 추징 보전을 하는 등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V글로벌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한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 회원 5만 2천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여 원을 입금받은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수개월 내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각종 수익 또 수당 지급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1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뻔한 사기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현혹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빌미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